미국 뉴저지 한인교회 협의회가 2024년 신년 감사 예배를 지난 28일 뉴저지 한무리 교회에서 개최했습니다. 뉴저지 교협 김동관 회장은 신년사를 통해 37회기 뉴저지 교협은 포스트 팬데믹 시대의 목회 행정을 표어로 올 한 해 동안 복음 전파와 섬김의 마음으로 열심히 주님의 일을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. 직능별 모임을 통해서 전도를 하고요. 9월 달에 호산나 전도대회를 통해서 잃어버린 영혼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결단의 시간이 있기를 소망하면서 열심히 한 걸음 한 걸음 주의 길을 걸어가는 뉴저지 한인교회협의회 37회기가 되도록 힘쓰겠습니다. 이날 필라 영생장로교회 이용걸 원로 목사는 뉴저지 교협이 지역사회의 어려운 교회와 성도들을 위로하고 섬기는 일을 감당하기 바란다며 섬김의 자세를 갖기를 권면했습니다.